이대로 그냥 미달리 압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죠. 그리고 또 뭐 소소한 부분입니다만 모르레로미콘의 그 치명 그 치유 효과 감소 효과가 또 니달리에게는 쏠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회복이 있는 스킬, 회복 스킬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감소시킬 수 있는 모르레로미콘을 가져갔고요. 자, 계속해서 딜기환 자체는 이제는 슬금슬금 지원 스파르타에 약간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구도 자체가 언제쯤 이제 확실하게 전세 역전이 될지 일단 3일째의 힘으로 계속해서 딜기환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텀 듀오, 커스텔 바텀 듀오가 미드 쪽으로 와서 쉬프터 키키드 아이머 큐티파이를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확실히 약간 커스 선수는 유리합니다. AD 조합인데 AD 챔피언 성장도 잘했고요. 네. 탑 쪽에 있는 룰루가 니달리 상대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서 니달리가 어떻게 그 탑을 쥐고 흔드는 그런 식의 진짜 짜증나는 전통적인 플레이도 하기가 힘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기회입니다. 보이보이 미드 바텀을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야, 장기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징크스가 생존기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이랑 이런 부분과 함께 AD 방어 아이템만 가면은 사실상 룰루 외에는 AP 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보이보이 집으로 변하는 거 한 번 막아냈습니다. 아이머 키티파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미드에서 한번 본인들이 2대2, 3대3 열었다가 또 바텀에서 라인 밀었다가 이런 뭐 탑 쪽으로 로밍 잠깐 가자 이런 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라스와 코그모를 함께 끼면서 나머지 뭐 원거리 미원들이 뭉쳐가지고 제라스와 코그모 상대로 포킹을 맞는 그런 구도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런 걸 잠수주고 있습니다. 구도 자체를 계속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디기타스도 자신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압박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차 타워까지 계속 진격해 나가고 있어요. 양쪽 이제 정글 캠프 쪽에는 모르가나가 대기하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라스 폭풍 믿고 코그모 계속 타워 칠 수 있고요. 이 구도 무너뜨리려면은 지금 이렇게 이블린이 뒤쪽으로 빙 돌아서 백포지션 잡고 뒤쪽에서 이니시에이팅 열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좀 막기 위한 투명함 좀 와드였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징크스에게 깨지는 모습. 상대가 치고 나오니까 이제 구도가 네. 무너지죠. 파란 팀 포탑이 그 사이 지원 스프라이탄이 1차 타워 파괴를 했습니다. 일단은 디니타스가 생각했던 설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달린 계속해서 백도어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선수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용이 이제 곧 있으면 등장을 하는데요. 양팀 탑라이너들 모두 순간 이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용 등장했고 슬금슬금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는 디니타스 탐지를 이제 돌려서 상대편 시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데 역시 커스도 투명한 주화들을 통해서 상대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일단 양팀 탑솔러들 순간이동이 있고요. 제가 니달리가 먼저 내려왔어요. 이블린 돌아갑니다. 서울에다 백고신 잡으러 갑니다. 자, 이블린도 돌아가고 있고 니달리도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징크스가 앞에서 대기하고 이거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다가 핑크와드 위치 보고 뒤로 뺐어요. 네. 블루 쪽에 핑크와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포시션 잡기 되게 힘든 상황이고 대놓고 뛰어가는데 나갔어요. 이거 포킹이 나가는 구도 만들어집니다. 구구기가 과속방지 턱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 스파르타 들어와서 팔찌 걸렸고 처벌받았습니다. 패시브 보이보이 앞점프. 하지만 일단 디기니카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 일단 주타기로 도망쳤고 그리고 제라스 후기 빗나갔어요. 빗나갔습니다. 급선장까지 하면서 살아들어갔고 하지만 제라스 킬 못 먹었고요. 용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용이 진짜 튼튼해요. 용이 마무리 경을 이블린이 먹습니다. 커스가 가져가면서 전투도 중단이 됐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전투를 장기적으로 못 이끌고 나간 게 네. 디기타스 선수들이 마나가 거의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합은 마나가 고갈이 되면 힘이 확 빠지거든요. 킬샷들을 활용해서 긴 사정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히 용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습니다. 디그니타스 그리고 이제 스킬은 제대로 다 맞췄는데요. 네. 약간 문제가 된 게 제라스가 아직 라마돈의 죽음 모자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슬래시 킬이 맞추긴 했는데 딜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미드라이너 간의 골드 차가 약간 6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러면서 일단 미드 1차 같이 밀어냈습니다. 커스 보이보이 또다시 레드버프 챙겨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징크스의 궁이 맞았다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징크스 패시브가 터지고 오히려 징크스가 앞쪽에서 카이팅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앨리스가 줄타기로 잘 살아나가면서 그런 부상사가 안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크럼즈 선수의 줄타기 판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용 내주고 타워 내주고 나름대로 손실이 좀 있는 디기타스인데요. 이 어떤 디기타스의 손실을 역전할 만한 뒤집을 만한 운영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가져간 조합의 운영을 그렇게 잘 보여줬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브라움의 궁극기는 잘못 들어가서 약간 좀 한타용 궁극기 중 하나를 허무하게 잃었는데 네. 역시나 계속 한타 유지된 거는 지금 바텀 징크스 트리스타나가 잘 성장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무한의 대금을 가는 원거리들러의 빌드는 BF와 함께 스태틱이 나왔을 때가 정점입니다. 네. 예, 뭐 무한의 대검과 함께 스태틱이 나오던가요. 그 타이밍이 진짜 정점이고 사실 지금이 바로 그 두 개, 징크스와 트리스타나 둘 모두 그게 충족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저 정점이 타이밍에 서서 줄을 이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커스는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네, 자 상단부 쪽에 투명 감지와드가 이제 예쁘게 박혀있죠. 부시 박 정말 바로 밖에 나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니달리를 골라간 이유는 역시나 이제 좀 한쪽 사이드 라인을 흔들어야 되는데요. 룰루가 워낙 지금 비등비등하게 컸고 그리고 사실 방금 전에 또 있었던 교전에서 오는 그 글로벌드 차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템이 약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대형기계 시간도 40%고 사실 아이템도 전부 다 만화 재생용 아이템이라서 네. 만화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도 않고요. 쿨타임만큼 이제 스킬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뒤에서 만화 회복량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룰루는 일단 자신의 아이템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초반에 니달리의 강점에 대해 설명드릴 때 잠깐 빼먹은 부분인데 니달리가 분명히 이제 패시브를 연계를 통한 이제 쿠거폼의 숨통 끊기에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요. 네. 동시에 이제 그게 상대 말 그대로 진짜 숨통을 끊는다는 컨셉에 맞게 상대 체력이 적어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즉 지금 이런 룰루처럼 이제 재생기계 시간 40% 딜도 맞추고 자기한테 실드 쓰면서 딜견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적인 체력이 많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스킬 딜도 당연히 이제 기대감만큼은 딜이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체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니달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체력을 무조건 깎아내는 입장의 지온 스파르타 그리고 이게 체력 비례 네.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체력을 좀 많이 깎아내는 이거 지금 자 테라스 비전의식! 자 일단 콘서스의 체력을 좀 많이 빼놓긴 했습니다. 예, 다 맞췄으면 킬각이었는데 사실 저걸 다 맞추는 거는 그렇죠. 예. 진짜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게 페이커라서 가능했던 거지. 그렇죠. 정말 이제 뭔가의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저거 세 발 다 맞추는 거는 뭔가 뭐 속박을 맞춰준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저걸 세 발 맞추는 거는 거의 뭐 묘기 수준이죠. 그렇죠. 막 저글링 하듯이. 자 여기서 2차 타워를 계속 그래도 일단은 그 토킹 무도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 일단은 이블린이 옆으로 들어왔는데 비트바이 체력이 반 정도 빠졌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거는 사실 여기서 상대방을 물려낼 수 있다면은 지금 궁 쓴 거는 손해는 아닙니다. 네. 타워 깨지는 거 막으려고 쓴 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포그모가 이제 미니언 상대로 흡혈 약간씩 하고 다시 치고 들어온다면 또 얘기가 다르고요. 일단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딩게이타 아무래도 체력이 진짜 조금 남았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싶죠. 맞아 봉으로 선택편의 움직임 자체를 제어를 했습니다만은 코그모에 의해서 타워가 깨진 모습이고 바텀 라인에서는 일단 지오스파르타 선수가 마나를 모두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네, 이로바도 집으로 귀환 어떻게 보면 디긴타스가 만들어내는 구도가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됐습니다. 네. 상대방 몰아넣고 코그모가 이제 밑바닥을 깔아주고 거기에 이어지는 제라스의 포킹으로 브라움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포킹 그걸로 상대 원거리 딜러들 이동기가 부족한 원거리 딜러들 체력 빼놓고 그 사이에 코그모가 타워에 피해 누적 이런 식의 플레이가 진작에 됐어야 됐고 사실 지금이라도 만들어낸 게 다행이에요. 2차까지 그렇죠. 가끔 밀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설계한 대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디기타스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잠시 용이 하고 5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단 바론 쪽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엑스테이커 선수 바론 쪽 시야를 아무래도 지금 먹는 이유는 디기타스 분명히 당연히 먹어야 되는 시야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커스 쪽 조합이 EAD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순간에 틈이라도 준다면은 곧바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드리스타나와 지크스가 성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바론 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라스가 포킹을 하면 근데 미드라이너의 세 가지 아이템이 갖춰졌죠. 네. 라바돈, 아테나, 소서러 세 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럭스의 장어까지 갖춰내는 모습. 투명감지 와드는 일단은 예, 코그모에 의해서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이블린 이번에도 좀 상대방을 뒤쪽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텀 라인 쪽에서 포지션 잡고 있죠. 오스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일단 제라스가 미드라인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게 디니타스는요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각계격파 당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원거리 딜러도 많이 있는 쪽 유리합니다. 1대1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일단 수정구를 통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확인했고요. 일단 액세션을 죽었어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알머 큐티 파이. 와 고치와 제라스의 그 저 이상한 네 스킬샷 에너지볼? 에너지볼? 뭘까요?
처치했습니다. 저는 비전 구슬에 한 표를 겠습니다. 자, 예, 이 스킬 충격 구체. 확실히 상대편에게 충격을 주는. 그렇죠. 충격을 줘서 스턴을 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스킬명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비전 구체라는 이름을 떠올렸거든요. 궁극기도 비전이고 공이 날아가니까는 구체. 그렇죠. 어쨌든 충격 구체. 어제 반은 맞췄어요, 구체. 그렇죠. 방금 전처럼 이런 식으로 시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면으로 싸우게 될 경우에는 디비타스 같은 경우에 모르가나의 속박, 그리고 엘리스의 고치, 그리고 방금 알게 된 제나스의 충격 구체가 있거든요. 네. 즉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파고, 방금처럼 이제 브라운 같은 챔피언이라도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파고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시시 3개 맞으면 사실 딱 거의 뭐 한 4-5초 정도 묶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묶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제 허무하게 말 그대로 본인의 스킬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에 한번 걸리면 CC기 지옥에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커스 입장에서도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다음 한타에서는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존야의 모리시가 나온 키이키드 모르가나입니다. 존야의 모리 아무래도 이제 그 평소처럼 미카엘을 먼저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미카엘의 동안이 같은 경우 상대 미드라이너 같은 챔피언들이 이제 뭐 CC기가 강한 뭐 그런 챔피언들 상대로 이제 순간적인 딜이 들어오는 걸 원더딜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가 유원딜 조합이고 뚜렷하게 막을 CC라고 하는 거는 브라운과 유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존재 모의식에 올려서 본인이 이제 앞쪽에서 전진 라인 형성이 중요한 생각이고요. 그렇죠. 공기 이니셰이팅을 아니면 상대편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키키드 선수입니다. 그 사이에 지원 스파르타는 다시 한번 바터 라인 백도어 와드 설치해놓고 상대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도어는 우직해야 된다. 괜히 이제 방금 용한테 한번 이겼다고 맞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니달리 계속 바텀 보내서 우직한 백도어 하는 게 나아요. 굉장히 우직하게 일단 바텀 라인만 바라보고 있는 지원 스프라이탄. 나머지 선수들이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서 상대편의 움직임 자체를 미드 2차 타워까지는 진격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디니타스 네. 입장에서는요 흩어져서 싸우는 소규모 교전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디니타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 돌아서 큐티 파이 뒤쪽에 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존야 있어 자 존야 못 썼어요 존야 못 썼습니다. 자 아, 무너집니다. 아이버 큐티 파이까지 1.4 이거 지금 제라스도 마무리되고요. 거기서 시지 못하면 안됩니다. 정글들이 날려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거 바론 가면 되는데요. 자 일단 현재 주원딜 그대로 맞다. 살아있습니다. 아 하지만 살았고요. 아 존야 썼으면 이거 구도 역으로 무너졌었는데 그렇죠. 존야 못 썼어요. 아 존야를 갔다라는 걸 잊었는지 존야의 오래시기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러면요 무너졌습니다. 엘리스의 스킬입니다. 자, 바로 포기. 포기 여기서 레터 헌트 비긴. 아 일단 와다가도 뻑으로 상대편의 짐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콥 선수입니다. 리달리의 그 사냥 시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살짝 상대방이 잘 빠졌고요. 그렇죠. 상대편 그 사냥 고양이의 이 짐을 막는 스킬샷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니달리를 위한 최고의 필드였어요. 네. 니달리가 아무래도 좀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그 체력이 단 챔피언들에게 추가됨 넣으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고, 사실 방금 전 니달리가 굉장히 아쉬운 건 니달리가 또 스킬 세팅이 바뀌면서 쿠거폼에서 이제 킬을 먹게 킬이나 뭐 미니언을 처치하게 될 경우에는 W 이제 이동기의 재생 기간 시간이 무조건 1초가 됩니다. 네. 1초를 감소시켜준 게 아니라 무조건 1초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 어떤 판이 만들어지는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와자가자빵으로 잘 막았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스키샷 한 번으로 잘 피해주는 모습이고, 크럼즈 선수의 아이템 트리가 다소 공격적입니다. 기계한 가면 이후에 공원 시팡이까지.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EAP 조합이기 때문에 EAD 조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 아이템을 아무리 올려봐야 그걸 막는 데는 약간 역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딜 세팅으로 가서 나도 같이 그냥 제라스랑 함께 이걸 녹여버리자. 상대편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키키드가 상대편의 옆구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보이 대구경 탄환. 그렇죠. 저리 가 하고 머리 걷어차버렸는데 근데 이거 문제는요 갇혔어요 합성에 맞았습니다. 속박 충격 구차까지 맞으면서 그대로 알드베스가 아이오키트파에게 잡히는 모습. 문제는 여기서 쫓아가는 게 니달리 위에 네. 트리스타나 니달리가 쫓아갑니다. 그렇죠. 앞으로 니달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 맞추면 이거 잡히나 왔고요. 속박됐어요. 속박. 자, 충격 구체. 충격 구체. 실식이지요. 고치. 고치가 민나가면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데 성공. 제라스의 궁극기 역시 무난하게. 민나가네요. 창도 네. 민나가고요.
그러면서 만화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디그니타스. 제가 저거를 서포트 제다스로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해봤었는데 네. 저거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워낙 이제 또 프로급으로 가면 갈수록 무빙들이 좋기 때문에 오, 적중률이 있는데 일단은 안어 놓고 있습니다. 아 니달리 니달리 아래쪽으로 사냥 들어갔고요. 아래쪽 니달리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다보 일단은 이거 방금 트리스타가 전멸 썼어요. 전멸 트리스타가 전멸 썼습니다. 제가 룰루 실드로 지금 이런 구도에서는요 니달리 진짜 무섭습니다. 네 체력이 없어요. 이런 구도에서 특히나 니달리는요 서로 가진 거 다 고갈됐을 때 쿠거폭으로 변하는 노코스트 스킬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가진 거 없을 때 진짜 강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력이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인데 문제는 아 디지털 선수들이 다 뒤로 빠지면서 2차 타워까지 내주는 모습입니다. 타워 운영 자체는 양팀 모두 굉장히 비슷한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빌드아터의 적공까지 완성을 시킨 지오 스파르탄 AD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리스타나는 무한의 대검 스탯 단검 이후에 피바라기까지 생각해주는 모습이고 상대가 이제 방어적인 아이템 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지금 최소 속삭임을 미리 뽑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용이 용이 나왔죠. 옵저버가 또 체크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일단 블루버프 챙겨있는 모습. 자 일단 블루버프를 챙기는 이 타이밍에 커스 선수들은 뭉쳐서 용 시작합니다. 이거는 줘야죠. 네 일단 이거 자체는 포기를 하는 디그니타. 그리고 보이보이 선수가 역시나 미드로 딜사를 보낸 만큼 16레벨이 넘었습니다. 거의 사정거리가 정점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사정거리가 685 685 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드 자체 클리어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니언 웨이브를 위로 올려놓고 상대편 바로쪽 시야 제거 해주는 모습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바론을 순간적으로 찔러볼 만한 건 역시나 양쪽 다 지금 바론을 먹을 만한 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순간적으로 찔러서 잠깐 방심하는 10초 정도 시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양팀의 조합이. 네. 위험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브라움이요 이번 경기에서는 EAD를 지켜야 되는 수문장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탱커 역할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 방패가 살았어요. 더는 못 봐요 지금은. 그러면은 바론 씨도 할 수 있죠. 잠시 크럼즈가 바론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 니달리가 룰루 붙고 있고 위기입니다. 만약에 네. 룰루가 이거 바론 한타 위해서 바론 맞잖아요. 그럼 그 사이 니달리가 구멍 뚫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블린이 궁기스 들어가는데 피했어요. 이블린 다 피했어요 무빙으로. 근데 자, 일단 바론 맞아, 치고 있습니다. 밟았고요. 크럼즈 위험한데요. 아 이러면은 약간 니달리 죽었어요. 그 사이 니달리가 잡혔습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룰루 순간이동으로 합류 가능하고 이러면 바로 포기해야죠. 아 바텀 라인에서의 싸움에서 룰루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승리를 가져간 건지 좀 봐야겠는데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룰루가 체력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별다른 손실 없이 네 심지어 니달리는 몰라카의 검의 3일체거든요. 그 둘 다 썼어요 지금. 네, 뭐 어떻게 잡혔는지 있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어떻게 뭐 리플레이도 예 나오지 않고 굉장히 의문사 네, 예. 굉장히 의아하네요. 네, 이거 부검이 될지 사실 방금 전에 네. 구도는 그거였거든요. 니달리가 바텀에서 흔들고 이러다가 혹시 룰루가 딴 마음 먹고 합류하면은 니달리가 그 사이 바텀에 고속도로 뚫어버리고 바로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식의 구도를 만들면 만들면은 바로는 바로대로 살고. 바텀 바텀대로 구멍. 오, 자 여기서 로켓 점프 앞으로 이동해서 킥스 해서 보이보이 선수 약간 좀 흥분했죠. 네, 보이보이도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이건 순간에도 허무하게 빠지고요. 이거 보이보이 선수가 방금 예상 못한 거는 코그모의 딜링이었어요. 그렇죠. 그 바텀 라인에서 본 이득을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생겼습니다. 순간이 많이 빠졌어요. 생체공학 뭐였죠? 곡사포? 키게 될 경우에 살아있는 곡사포를 키게 될 경우에는 마법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네. 쏠쏠하기 때문에 약간 좀 딜 계산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바론 쪽 계속해서 시야 차단해주고 있는 커스. 피바라기까지 나온 보이보이의 스택을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쉴드량이 좀 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만 다시 한번 체력을 꽂혔을 때 예, 두들기게 되면 다시 한번 쉴드가 차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보이. 와드를 제거해 가면서 계속 쉴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라이. 봤습니다. 이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네 놔. 와. 들어와. 자, 들어와. 일단 와라. 그렇죠. 들어와 이거죠. 네. 니달리 너도 와라. 백도 하지 말고. 자, 니달리가 지금 걸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순간 이동이 있는데. 제라스 포킹 주의해야 돼요. 제라스 포킹 주의해야 됩니다. 자, 크럼즈 강타 준비.
순간이동 타니까는 그렇죠 빼죠. 기다려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렇죠. 순간이동을 일단은 빼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키키드 선수가 체력이 많이 깎여있는 상태고요. 자 이블린이 뒤를 크게 돌아서 가고 있는데 투명감지와드가 있죠. 발각이 됐습니다. 네. 적발됐습니다. 첩보망이 걸려들었어요. 이러면 도망가야죠. 자 그 바로는 다시 한번 생존을 했습니다. 보이보이가 다소 위험한 상태에서 일단 로켓을 보러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파타를 맞이했습니다. 체력이 다소 예, 좀 빠진 모습에 지금 스파타. 오 코모 계속 살아있는 국서포로 상대편에게 스킬샷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블린 위치 보이니까 곧바로 빠지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블린이란 챔피언이 없었다면 무난한 그 제다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계도로 올라왔거든요. 공모지파이까지 네. 나왔고 무난한 포킹 구도 만들 수 있는데 이블린이란 챔피언의 그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죠. 혹시 이블린을 끊어내면 좋겠는데 이블린이 계속 얄밉게 뒤에서 살살 움직여주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딩이타스에게는 한타 구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바론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론을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룰루가 순간이동을 썼고 네. 그대로 이제 니달리를 바텀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니달리가 백도어를 하거나 아니면 룰루 없이 니달리 합류하는 4대 환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바론을 쳐서 니달리가 지금 이 타이밍을 순간이동을 쓰게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도대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커스 그래서 와드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서 발언 쪽 시야 당하고 해주고 있고 그 사이 보이보이가 다시 한번 레드버프를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징크스에게 주지 않고 거의 뭐 방어 아이템 하나까지 완성이 되면은 사실 상대방이 또 그 물리 방어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딜이 정말 강하죠. 네. 이전까지 돌려주면서 시야 제거. 이게 커스는 이기려면 원걸딜러를 기반으로 한 난전을 해야 되고요. 딩이타스 입장에서는 진짜 제대로 공성전 같은 거 하는 느낌으로 정도인데 네. 지금 바로 들어갔죠? 니달리 뭡니다. 와드 있습니다. 와드로 봤고요. 와드로 봤는데 딜이 약간 많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앨리스의 기적의 스틸 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딜이에요. 자, 크럼즈의 역할이 앨리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앨리스! 아하! 룰루가 먹었네요. 자 일단 강타 싸움에서 글쎄요 일단은 네 크럼즈가 강타 못 썼어요. 강타 싸움이 아니라 네 그냥 그냥 룰루 잡았어요. 룰루 예. 자! 초광형 초토화 로켓 마무리되고요. 네, 여기서 키위티는 스택 터지면서 잡히는 모습. 구멍이 뚫리는 느낌인데요.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스마트가 되는 거겠지. 무서워요. 커졌어요. 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프하기 좀 약간 무리가 있죠. 그렇죠. 코고모의 딜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드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론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알도미스 선수가 대신 맞아주면서 투원디레이드로 2원딜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멤버도 2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원딜이라는 문제 때문에 넥서스까지 노려볼 만해요. 이거 이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컷! 이거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체력이 아슬아슬하게 일단 뒤로 빠져냈고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시온 스마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조 이대로 무방비로 노출됐죠. 커스가 디그네타스를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화끈하게 끝나네요. 그렇죠. 확실히 투원딜의 그 강력한 폭발적인 딜량을 확인해볼 수 있었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역시 게임은 한방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론을 먹고 상대편을 끊어먹는 네, 아무리 잘 버텨봐야 결국 이제 그 연장전에서 한 골 먹히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롤도 네.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잘 버텨봐야 끝부분에 한번 한타 지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디그니타스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커스는 9승 12패로 디그니타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디그니타스는 11승 10패로 이번 8주차에 이어서 9주차까지 계속해서 패배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커스가 이제 좀 약간 디지털스가 약간 하얀 곡선을 가는 건 아무래도 그 패치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메타가 바뀌면서 그 지온 스파르타 선수 특유의 지고 흔드는 잭스 같은 챔피언을 쓰기도 약간 무리가 있고 그렇죠. 거기다 또 미드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봤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된 게 상대에게 이블린을 줬다. 이블린만 아니었으면은 사실 제라스 포킹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이블린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디그니타스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치가 바로바로 적용되는 상태로 이제 계속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는 진짜 그 패치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패치의 중간에 한번 적응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적응형의 싸움 그런 것들을 일단 커스는 계속해서 잘 적응하면서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블 지니어스와 CLG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 북미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